자연아. 태균아. 알지? 잘 들어봐. 나는 정말 나가 싶거든. 그러면은 우리 둘이 마음이 맞아야 돼. 근데 내가 이렇게 갔더니 이건 너가 혜인이 있을까 봐. 나는 정말 네 있을게. 진짜로. 진짜. 나는 진심. 진짜 100% 리얼. 너는 날 쓸 거야? 그게 제일 중요하지 나한테는. 나는 말 듣자마자 아 나 태균이 한 거 약간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. 진짜로. 나도 그래. 진짜네. 아, 맞아. 왔어? 어. 그 의미심장한 표정은 뭐야? 나 얘랑 안 맞을 것 같아. 누나 나랑 얘기 좀 하자, 일로 와. 다인아, 너 그래 놓고 얘랑 나간다는 거 아니지? 난 얘기해도 알잖아. 알지, 다인아? 와, 나 진짜 만약에 딱 와서 태균군, 혜인 양 펼쳐주세요. 이러면 와, 나 그 진짜 완전 귀신감이잖아. 어떻게 아니 일단은 누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? 자인이 나갈 거잖아. 아닌데? 너 표정이 아닌데? 너는 진짜 이 자식아. 자 솔직하게 얘기할게. 뭐? 이자연한테 내가 같이 나가려고 했어. 당연하지. 그래서 내 결정은 누나랑 나랑 누나랑 나랑 너랑 나랑? 그 자인이를 대신하자. 오케이 믿는다 아, 네 솔직히 얘기해. 뭔 얘기했어? 내가 혜인 누나랑 같이 하자고 했어. 이해되지? 너랑 나간다는 말이야. 알겠지? 맞아. 일단은 가서 혜인 누나랑 얘기 잘하고 혜인 누나 편 드는 것처럼 하다가 나랑 같이 나가자. 알겠지? 나 진짜 너 쓸 거야. 진짜. 빨리. 너 진짜 나 안 쓰면 해봐. 오케이. 너 일단은 혜인 누나 편 드는 척 해. 알겠어. 와, 진짜 뭐야 이렇게. 다인이 지금 너는 누구랑 나가고 싶어?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고민하고 있어. 사실 솔직히 우정이냐 이거냐 사랑이냐 사랑이냐 그거잖아. 사실 나도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 반대로 널 걱정했어. 왜? 너랑 태균이가 둘이 러브러브한데 어? 내가 껴갖고 너희가 나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서. 언니 진짜 나는 나 진짜 지금 제가 지금 언니는 막을 거고 그게 난 제일 걱정이야. 지금 언니 알지? 나는 나 진짜 응? 나를 선택한다고? 일단 알겠습니다. 그럼 내가 난 지금 제일 내일 목표는 진짜 너무 답대 난 나가는 거야. 나 일단 나가는 게 목표야. 진짜 벌칙받기 싫어. 사실 그건 오케이. 나 진짜 벌칙받기 싫어. 여자니까 같은 여자끼리. 알겠습니다.